네, 굿모닝 뷰 휴일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기 위한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군사 분야는 물론 이 슈퍼컴퓨터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 조치였는데요. 이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 심사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을,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공장, 그리고 다렌의 자회사인 솔리뎀의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격이 거셌던 중국 낸드 플래시나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 기술 격차를 벌릴 기회라는 낙관론도 존재하는 반면에 이 중국 첨단 산업이 고사하면 한국 반도체 수출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측면도 많은데요. 이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상황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는데요. 이 세계 2위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소재인 동박 조달처를 SK 넥실리스에서 이 일진 머티리얼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SKC 자회사인 SK 넥실리스에서 동박의 70%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제는 동박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납품 단가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부 배터리 스펙을 다른 업체와 동박과 맞추는 작업도 현재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조달처를 다양화하기로 하면서 이 동박 업계 지각 변동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업체의 구애를 받으면서 이 매출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대만 등 이렇게 글로벌 동박 업체들도 잇따라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이 동박 전쟁이 현재 가열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열연 코일과 도료 등 이렇게 원부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업계의 한숨이 현재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최대 전기료 업체인 현대제철 역시도 올해 전기료 부담 규모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업계 관계자는 이 철강사가 톤 단위로 대량 거래를 하다 보니 제품 원가의 7, 80%를 차지하는 원부자재 가격 지표를 따라서 가격을 움직여왔다면서 최근 원부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단가 자체가 이 판가에 밀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작년에만 6천억 원 수준의 전기료를 사용했던 이 현대제철은 이번 인상으로 연간 1,500억에서 2천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은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더해도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가격 인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 수급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료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이 철강 업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 대동이 트랙터 생산 라인을 늘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한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 대동은 농기계 제품의 약 6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이 북미 시장은 중소형 트랙터가 현재 주력 제품인데요. 이 북미 중소형 트랙터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 32만 대 규모로 대동의 점유율 7, 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동은 최근 급성장한 북미 농기계 시장에 대응해서 이번에 트랙터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실적도 현재 고공행진인데요. 지난해 판매량에서 북미가 39%, 유럽이 55%가 증가하면서 창사 이후 처음 매출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또 올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가 또 늘어나면서 최고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농업과 이 기술 사업에도 투자를 하면서 다변화에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농기계 업체인 대동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